하루는 길동이 사람들을 모아 의논하기를 지금 함경감사는 탕가놀이로 백성을 착취하고 괴롭혀 모든 백성들이 견디지 못하고 있도다. 우리들이 이를 그저 두지는 못하리니 그대들은 나의 지휘대로 하라 하고 아무 날 밤에 계약을 정하고 한 사람씩 흘러들어가 남문 밖에 불을 질렀다. 이에 감사가 크게 놀라 그 불을 끄라고 명하니 관속들과 백성들이 한꺼번에 내달려 나와 불을 껐다. 그동안 길동의 수백 명 도적의 무리는 일제히 성 안으로 달려들어 창고를 열고 전곡과 무기를 빼앗아 북문으로 달아나니 성 안이 요란하여 마치 물 끓는 듯했다. 감사는 뜻밖의 병고에 어찌할 줄 모르다가 날이 밝은 후에 창고의 무기와 전곡이 없어진 것을 보고는 대경 실색하여 그 도적 잡기에 힘썼다. 그러던 중 호련 북문에 방이 붙었는데 아무 날 전곡을 도적질한 자는 활빈당 행수 홍길동이라 하니 감사가 군사를 움직여 그 도적을 잡으려고 했다. 하루는 길동이 사람들을 모아 의논하기를 이제 우리가 합천해인사에서 재물을 빼앗고 또 함경 가명에서 종곡을 도적질하여 그 소문이 파다하거니와 나의 이름을 써서 가명에 붙였으니 오래지 않아 잡히기 쉬울 것이라. 그대들은 나의 재주를 보라 하고 즉시 초인 인형 일곱을 만들어 진언을 외우고 혼백을 붙였다. 그러자 일곱 길동이 동시에 팔을 뽐내며 크게 소리치고 한 곳에 모여 야단스럽게 이야기하니 어느 것이 진짜 길동인지 알지 못할 정도였다. 팔도에 하나씩 흩어져 각각 사람 수백 명씩 거느리고 다니니 그 중에 진짜 길동이 어느 곳에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여덟 길동이 팔도에 다니며 바람과 비를 불러일으키는 술법을 행하여 각 읍창고 곡식을 하룻밤 사이에 종적없이 가져가고 서울로 가는 복물을 의심할 겨를 없이 모조리 탈취했다. 팔도 각 읍이 소란하여 밤에는 능히 잠을 자지 못하고 길에는 행인이 끊어질 정도였으니 이 때문에 팔도가 요란했다. 홍길동전 중.